우크라이나 부활절 위대한 유산 신앙과 전통 종교는 달라도 그림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숭고하고 신실합니다. 선은 살아있고 색감은 선명합니다. 바깥 풍경인데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네요. 신기한 풍경에 마냥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 마치 동화 속 나라에 온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만하고 줄 서 라고 하시지만 난 이미 말 안 듣는 아들 사위입니다. 주위를 뺑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경찰들도 있고 피곤한지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날은 집에서 정성껏 만든 빵과 와인, 달걀들을 담은 바구니들을 들고 와서 축원을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성수 세례 또 받아요? 라고 장인어른께 여쭤보니 그만해도 된다 며 웃으십니다. 한가롭게 보이는 부활절 아침, 이날만큼은 모두 착해집니다. 성수 세례 행렬. 낯선 이방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영상을 찍고 있으나 이날만큼은 러시아인이나 코리안이나 똑같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빵과 계란 등을 감사의 표시로 바구니에 넣는데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순박한 우크라이나 사람들, 마치 우리네 옛날 시골 잔치 풍경 같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뭔가 쩐을 넣고 오신 것 같아요. 여기에 장모님께서 직접 구우신 빵과 요리들입니다. 장모님은 완전 셰프 수준이세요. 축복받은 음식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이나 이웃, 친척들과 나눠 먹습니다. 이웃 사랑이 부활하는 부활절,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 되는 날. 이날만큼은 모두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들은 구소련 사람들이죠. 공산당 시절도 겪었고 독일 전차 군단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체르노빌 비극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해맑습니다. 신부님은 음식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성수를 뿌리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선창하면 진정으로 부활하셨네 라고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례식. 성수를 죄의 사함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로 성수 세례 물폭탄을 뿌리십니다.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더 맞으려고 신부님을 따라다니는데요. 저도 성수 세례 싸다귀를 맞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차가워서. 그런데 웃음이 막 나왔습니다. 삼촌들이 이방인인 제 정체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못 알아듣는 저는 괜히 딴청을 부립니다. 그냥 좋은 말 해주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이거 좋은 거요. 물이야 물 하십니다. 이제 장인어른 뒤를 따라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장인어른께서는 그만 찍어 여기선 하시네요. 성수 세례 2차 전 애가 옵니다. 애기도 맞았나봐요. 저도 재미 들려서 또 맞으러 따라다닙니다.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다 보니 또 맞으려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부활해야죠. 줄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릴레이는 지구 끝까지 이어져도 좋을 텐데 말입니다. 매우 알흠다운 부활절입니다. 하늘도 예쁘죠? 물론 사람들도 예쁩니다. 거짓과 위선, 독선 없이 순수하게 사랑과 헌신, 평화와 배려가 있는 종교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같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형제자매요, 친구들입니다. 러시아 사진작가 삼촌도 이 장면들을 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갔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